하나솔루션이 2025년 초부터는 미국 내 모든 공장을 모두 가동해서 실적을 극대화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하나솔루션 큐셀 부문은 미국 카스터빌의 잉곳, 웨이퍼, 셀, 모듈로 이어지는 북미 유일의 태양광 통합 밸류체인을 갖추기 위해 공장을 짓고 있습니다. 현재 미국은 인플레이션 감축법이 발효된 올해부터 태양광 제품을 현지에서 생산하는 기업은 최대 40%의 세액공제를 받게 되는데 하나솔루션도 오는 2025년부터 1조 원의 보조금을 받게 될 예정입니다. 이에 하나솔루션은 2025년부터는 미국 내 모든 공장을 최대로 돌릴 수 있다고 자신하면서 현재 유틸리티용 시장에서 발생하는 중국과의 격차도 안정적 패널 공급을 통해 줄일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